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했습니다. 말할 수도 없이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몇 천만 배 이상을 사랑했어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그렇게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몰랐어요. 나도 몰랐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됐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크나큰 쇼크를 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언덕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집에다 월명도 쳐다보면 보이게 불도 켜놨다고. 내가 전기세 다 낮아줬거든. 장수가 있는 쳐다보면 보여요. 거기가 거기 보인다고. 야, 불빛 보고 왔으니까 너무 좋다 하고 와서 밤에 잠자 그랬어. 어느 때는 대전 갔다 올 때에 그 70일을 선물 이런 거 하나 컵 하나 사다 주니라고 걸어오면서 사다 줬는데도 왜 이런 걸 사왔냐, 이런 걸 나 필요 없다고 이런 거. 어? 그 집 가서 여름철에 가서 버리도 펴주고 일도 해주고 밭도 해주고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랑했는데 근데 결국 결혼해서 그 여자는 그 남자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노래를 그래서 콩쿨 대회에서 1등하고 그러거든요. 나는 그때 노래를 너무 못했잖아. 그래서 거기서 물러나게 됐다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큰 쇼크를 받았어요. 굉장히 이게 혼란스럽더라고. 내가 마음 정리하려고 일주일 금식했는데 예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대인을 그렇게 사랑하느라 그랬다고. 내가 유대인을 이렇게 사랑하느라 이렇게 너 창피한 일 많이 당했는데 내가 유대인 앞에 가진 창피를 무릅쓰고 그렇게 하노라. 아까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 민망했죠.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게도 사랑했다. 그렇게도 유대민족을 사랑했다. 내가 그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더니 그게 뭔 거니? 짝사랑이 아니냐? 하나는 사랑하는지 하나는 사랑치 않았어요. 이게 짝사랑이에요. 이와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렇게 예수님 통해서 무진장하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되었고 창피를 무릅쓰고. 왜? 사랑하니까 창피한 것이 있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극적으로 절대적인 사랑을 퍼붓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실제로 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의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정말 뜨겁게 정말로 뜨겁게 정말로 좋아서 정말로 감사해서 이런 사랑을 하나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도 정말 좋아서 사랑하고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